IP9 세 번째 기능으로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고, 라이카 협업을 통해 라이카의 그 흑백 색감을 잘 거의 동일하게 묘사를 했다고 해요. 실제 현장에서 만져봤는데, 그 당시에는 뭐, 이거를 접하는 분들도 많고, 사진을 찍어갖고 비교해보기가 좀 어려워서, 제대로 확인이 좀 어려웠어요. 근데, 한번 자세히 한번 만져보니까, 흑백 디테일 굉장히 좋습니다. 웬만한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, 암부나 명암, 요런 거 구분, 색 구분 차이를, 흑백도 색이 있죠. 근데 명암 차이가 좀 뚜렷하게 나면서,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,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라이카 좀 비슷하게 많이 따라 했어요. 뭐 라이카 협업을 했으니까 최대한 라이카 효과를 내게끔 여기서 그런 걸 연출을 했겠죠. 뭐 일단 초점 잡는 것도 빠르고 처리 속도도 좀 괜찮아요.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라이카 협업을 했다라고 라이카 로고만 붙인 게 아니라 생각보다 괜찮은 기능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일반적인 카메라랑 다르게 메뉴가 좌우로 슬라이딩하면 이렇게 열려있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뭐 문서 스캔, 오디오 메모, 워터마크, 슬로우 모션부터 야간 사진, 기본적인 사진, 그 다음에 흑백 사진. RGB 렌즈하고 흑백 렌즈가 따로따로 독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각기 기능을 제공하는 게 틀려요. 뭐 가령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. 사진에서 보시면 위에 이 동그란 마크를 누르면은 얕은 피사계 심도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. 이거 같은 건 뭘 얘기하냐면 심도 표현을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러죠. 사진을 밖에서 몇 장을 찍어 봤는데 지금 한번 찍어온 걸 보시면은 지금 이거 같은 사진이 이제 심도 표현을 위해서 찍은 겁니다. 이거는 흑백으로 찍은 거.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사진을 찍었는데 흑백은 대신에 심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. 컬러에서만 지정이 되고 지금도 보이시나요? 확대해서 볼까요? 뒤에 배경 날라가는 거. 맥북 뒤쪽에도 이렇게 사진이 배경이 쭉 날라가죠. 상당히 괜찮아요. 색감 생각보다 잘 나오고 기본적인 컬러에서는 표준색, 생생한 색, 그 다음 부드러운 색으로 세 가지 컬러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피사계 심도 기능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색은 생생한 색 하나로 고정이 됩니다. 색은 바꿀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만약에 흑백으로 촬영을 하겠다. 흑백 같은 경우에는 심도 표현을 할 수가 없이 아예 상단에 보면 기능이 다 막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흑백에서는 그냥 라이카 흑백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기 위해서 딱 이것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. 그 다음에 컬러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재밌는 기능이 워터마크 기능이 있는데요. 워터마크를 누르면은 시간, 위치, 날씨, 뭐 기분, 음식 등 여러 가지 지금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떤 것들로 기본적으로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위치를 배치를 하고 이 경우에도 심도 표현, 심도 기능은 쓸 수가 없습니다. 색상 역시 생생한 색 하나로만 고정이 되고요. 어떤 것 끌 때는 이렇게 끄고. 아, 그 다음에 우측 설정 메뉴로 들어가 보죠. 여기는 뭐 해상도, GPS부터 자동으로 워터마크 추가. 이 워터마크 추가는 아까 그거와 달리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은 위와 같이 라이카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.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. 이거를 자동으로 워터마크 추가를 하면 사진마다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가 들어가게 됩니다. 이것도 뭐 원찬을 때는 빼버리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셔터 버튼. 빠른 스냅샷, 이미지 조정. 뭐, 기능은 좀 다양하게 많아요. 이것저것 설정할 수 있는 것도 많고. 그리고, 이번에 화웨이 P9에서 볼륨 버튼 기능을 추가를 했다고 그러는데, 이 소리, 사운드가 나오는데, 이 사운드가 실제 라이카 카메라의 소리를 100% 동일하게 만들어서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?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기계적인 느낌도 나면서 아날로그적인 소리가 조금 나요. 근데 이게 어떤 카메라에 기존을 했는지는 저도 좀 찾아봐야겠는데 누가 그냥 단순히 무늬만 라이카와 협업을 했다라고
라이카 뭐 이름만 갖다 붙인 것도 아니고 많은 부분은 라이카의 장점을 좀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했어요. 뭐 화질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. 이 정도면은 뭐 센서 자체는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항상 아이폰 7, 7 플러스랑 비교되는데 걔가 센서가 안드로이드 폰에 비해서 작죠. 근데 걔보다도 얘가 더 크고 센서도 크고 일단 하나의 센서로 두 개의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각기 두 개의 센서를 달아놔서 흑백과 RGB 컬러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화질 면에서는 확실히 이게도 화의 피난이 더 유리할 거라 생각을 해요. 이렇게 밝기도 뭐 2.2 정도 밝은 편이다 보니까 괜찮습니다. 카메라 생각보다. 사진 좋아하시는 분은 화이폰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